안녕하세요. 6시내 고향입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5.5도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요. 11월 날씨 중에 최근 10년간 가장 추웠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앞으로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도 사실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북극에서 해빙이 많이 되면서 올 겨울에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로 몰려올 거라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 만일을 위해서 혹한 대비 좀 단단하고 철저하게 하시라고 재차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추억이 아주 듬뿍 담긴 그런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대구 연결합니다. 이정은 리포터. 네. 젓가락, 회초리 같은 각종 도구부터 말 청소까지 책임지는 만능제주꾼이 경북 봉화에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계모에게 마당 청소를 지시받은 콩쥐. 이런 놈들 언제 다 하노? 아, 내 몸상대. 누구시래? 콩기야, 이 쪼록살이를 한번 쓸어봐라. 정체모를 도사가 던져준 빗자루. 성능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만 다 했겠는데 이게 뭡니까?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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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부셔 눈이 부셔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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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비아이다. 경북 봉화의 청소반장 쌀이비를 소개합니다. 예부터 물과 공기가 맑아 좋은 금강소나무가 많이 자생한다는 봉화. 아주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그렇죠. 하지만 이맘때 소로리에 가면 금강소나무 못지않게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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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네. 쌀이나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럼 지금 이게 한 개의 쌀이나무예요? 예,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겨울산이라서 그런지 다 하얘가지고 예.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저는 구분 잘 못하겠거든요. 예. 네. 보면은 네. 여기 쌀이나무는 색깔이 약간 우리 상암철 같이 살색이 네. 약간 나요. 아, 네. 이렇게 살색이요? 소로리의 예. 귀한 몸을 쌀이나무. 특히 봉화에서는 옛날부터 쌀이 중에서도 튼튼하고 질긴 조록쌀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 나무가 조록쌀이 나무예요. 일반 쌀이 나무하고 조록쌀이 나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조록쌀이. 예, 조록쌀이. 우리 그 사투리로 이제 조록쌀이라고 그러는데요. 조록쌀이요. 조록쌀이 나무는 네. 거의 한 600고지 이상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강해요. 질기고. 그래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네. 그 이제 마당을 쓰고 이런 그걸 하고 있어요. 매년 쌀이나무를 하는 것으로 겨울맞이를 시작하는 소로리 사람들. 마을을 둘러싼 산 속에 지천으로 자라는 쌀이나무는 소로리의 오랜 자랑입니다. 요 쌀이나무는 비면 빌수록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봉화가 네. 쌀이나무가 유명하죠. 쌀이나무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쓰임도 다양했는데요. 특히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봉화에서는 쓰임새가 더 좋았습니다. 눈이 얼어 많이 오니까 네. 옛날에는 큰 도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쌀이나무로 이제 빗자루용으로 다 썼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겨울에는 필수품이었겠네요. 네, 필수품이죠. 쌀이를 네. 맞아본 기억도 있죠.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네, 어느새 쌀이나무가 지게 한가득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해초리로 됐죠. 있으시겠어요? 네? 저. 갑시다. 와, 이리 와서. 이렇게 지면 마음까지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산에서 내려오니 이미 마을 회관 앞에서는 쌀이나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와, 이 구두한 게 다 쌀이나무인가요? 네. 쌀이나무를 하는 날은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인데요. 큰 눈이 오기 전에 쌀이나무로 전통 쌀이비를 만들어서 겨울을 날 채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딱 만들어 놓거든 봐요.